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시흥시 거머동에 있는 무지개 다육에 왔습니다. 국민이들이에요. 오늘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또 추가 입고를 했는데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다져지고 아주 짱 묵은 아이들을 이렇게 입고를 했습니다. 오늘 시흥 무지개 다육에서 요 국민이들 1,500원 하는 아이들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무지개 다육은 한 개만 구매하셔도 배송해 드려요.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입니다. 와, 예쁘죠? 일단 너무 화사하고 예쁩니다. 요 아이부터 한번 담아볼게요. 여기에 있는 아이는 레티지아입니다. 자,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빨간 포트에 있는 요 레티지아. 색감이 빨갛고요. 노랗고. 자, 황금색으로 요렇게 물이 들어가는 레티지아. 오늘 정말 다부지고 예쁜 아이들이 요렇게 추가 입고를 했습니다. 세상에나 웬일이야, 웬일이야. 요거 1,500원이라고 합니다. 1,500원짜리 얼굴 두수가 뭐 3두짜리, 2두짜리, 뭐 4두짜리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거 세 포트 합식하면 정말 예쁜 아이가 자, 유아인 것 같습니다.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자, 몇 개씩 키우는 그런 아이인데요. 저도 볼 때마다 키우고 싶은 아이입니다. 유아이가 상당히 인기 있고요. 저도, 진짜 보면 너무 예뻐요. 1,500원에 요거 강추 드리겠습니다. 아란타입니다. 다부지고 예쁘죠. 입장 끝이 살짝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요. 자구를 잘 달아줍니다. 옆에 아가들을 다 이렇게 품고 있는 엄마가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지만 상당히 두수가 많고요. 이 아이들도 강추드리겠습니다. 무지개 다육이 오면 저는 이 아란타가 정말 예쁜 아이 같아요. 꼭 이 아이 데려가세요 하는 아이가 바로 이 아이인데요. 정말 데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1,500원에 올려드릴게요. 미니마입니다. 요 아이들도 1,500원이에요. 입장이요. 요 층수 좀 보세요.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다부지게 묵었죠.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지만 이렇게 다부지게 잘 묵었고요. 손톱 끝이 아주 야무지게 잘 다져진 미니마 요 아이도 오늘 1,5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우차 이름을 갖고 올게요. 정야입니다. 정야 2도짜리 3도짜리 이렇게 있고요. 입장이요. 아주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아우, 예쁘죠? 제가 2두짜리로, 3두짜리들도 이렇게 있지만, 2두짜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렇게 손톱끝이 예뻐요. 깨끗하죠? 입장이, 아우, 세상에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정야. 이름도 예쁩니다. 오늘 1,500원 하는 아이, 자, 이 아이들 오늘 얼른 데려가셔서 예쁜, 자, 다육생활 한번 해보세요. 퍼플 딜라이트도 1,500원에 올려드리는데요. 요 퍼플 딜라이트가 입장이 짤막하고 통통한 게 매력이 있고요. 목대들이 다 요렇게 생겼어요. 와, 세상에 분발하고 있는 거 좀 보세요. 짤막하면서 통통한 게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퍼플 딜라이트 UI도 세 퍼트 합식하면요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목대 좀 보세요. 와, 세상에 저는 이렇게 짤막하면서 아담한 아이가 참 예쁜데요. 수영도 예쁘고 두수 이렇게 다부지게 잘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오늘 무지개 다육에서 1,500원씩 판매한다고 하니까요. 자, 이 아이도 강추 드리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오늘 예쁜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거 어쩔지 저도 자, 가슴이 콩닥거리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예쁜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뒤편에서 국민이 중대품 하는 아이들도 또 담아볼게요. 블루 엘프입니다. 이 아이들도 1,500원이에요. 자, 예쁘죠? 여기까지 이렇게 추가 입고를 했고요. 핑크 보라로 물이 잘 들었어요. 다부지고요. 짱 묵은 아이들. 자, 목대들이 하엽을 이렇게 띄니까 목대들도 다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 아이도 오늘 1,500원에 올려드리고요. 어머나 세상에 여기에 보라보라하게 생긴 아이. 자, 이 아이도 아 이름은 없어요. 대표님이 요 아이 또 새로 입고 하고서 이름을 적어 놓는다는 걸 또 까서 드셨어요. 자, 이 아이는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뉴헨의 진주입니다. 뉴헨의 진주하고 또 라일락하고는 또 틀리죠. 근데 여기에 있는 뉴헨의 진주는 색감이 이렇게 물이 들고 나면 빠지지 않습니다. 베란다에 놔도 요 색을 그대로 유지하는 아이가 뉴헨의 진주인데요. 저도 요 뉴헨의 진주가 요렇게 색감이 그대로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요렇게 작았을 때 요런 아이 합식해 놓은 아이가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물이 빠지지 않고 요대로 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입니다. 자, 요 아이 강추 드리겠습니다. 뉴헨의 진주 1,500원에 자 올려드릴게요. 요거 합식 한번 해보세요. 와, 요쪽에도 이름이 또 없습니다. 오늘 무지개 대표님 너무너무 바쁘세요. 저쪽에서 택배 준비하시느라고. 와, 여기 있는 아이도 벽어연인데요. 저기까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입고를 했는데 자, 이 아이 이름 써놓는 것도 또 까서 드셨습니다. 자, 요거 좀 보세요. 1,500원이에요. 1,500원짜리 벽어연이 이렇게 예쁘죠. 아우, 저 어떡해요. 오늘 영상 찍으면서 예쁜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도 꾹꾹 참고 있는데 오늘 요 예쁜 아이가 너무 입장이 작은 게 귀여워요. 보라색으로 꼽히는 요 벽어연.
와 세상에 베란다에서도 햇볕을 그다지 많이 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아이가 요 아이인데요. 자 요거 강추드리겠습니다. 두 포트 세 포트 합식하면 5,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풍성하고 예쁜 벽어연 자 요거 한번 키워보세요. 집시입니다. 자, 집시가 저쪽에 이름이 있어요. 집시. 두수는 3두, 4두, 막 5두까지 하는 요렇게 두수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요 아이들도 다 1,500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요쪽으로 왔어요. 빨갛게 물드는 아이. 피멍이 들면서 반질반질하게 새빨갛게 물드는 핑클로비 아가들을 다 물고 있어요. 이 아이들도 오늘 다 1,500원씩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지개 다육은요. 국민이들 없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종류들이 많고요. 여기 구경 오시면 볼거리가 워낙에 많아서 자 시간 자 두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장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아가를 많이 품고 있는 아이들인데 제가 오늘 한 개라도 더 담기 위해서 지금 빨리빨리 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핑클로비 이 아이들도 1,5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요 아이, 오, 이름 어디 갔죠? 자, 요 아이 이름 뭐죠? 자, 요렇게 생겼어요. 탑처럼 생겼고요. 입장이 짤막하고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요 아이들이 지금 다 추가 입고로 들어와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진열해놓고는 이름을 아직 미처 해놓지 못하셨는데요. 자, 대표님이요. 진짜 바쁘세요. 자, 요 아이들 1,5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적기성이에요. 적기성. 요 아이도 1,500원이고요. 요거 자구 나오는 것 좀 보세요. 입장에 요런 거 입장을 다 땄더니 생장점에서 막 한 개씩 두 개씩 요렇게 아가를 다 물고 있는 적기성이에요. 완전 빨갛게 물이 들었고요. 자 요거 두수 좀 보세요. 와 세상에 요렇게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적기성입니다. 요 아이들도 오늘 1,5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진짜 두수 좋죠. 적기성입니다. 1,500원입니다. 아 조금 전에 이름 제가 저쪽에서 데리고 왔어요. 요 아이가 루페스 트리네요. 루페스 트리? 맞나요? 자, 저쪽에 요 아이가 있었어요. 요 아이인가봐요. 루페스 트리인가봐요. 1,500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마커스입니다. 마커스 요 아이도 1,500원이에요. 목대 있죠? 마커스가요. 오렌지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자, 목대 실하게 생겼고요. 이렇게 아가를 품고 있는 마커스. 요 아이도 오늘 1,500원에 올려드립니다. 흑토이입니다. 흑토이 요렇게 이름 데리고 올게요. 라인이요. 요렇게 오렌지색으로 그렸고요. 입장이 자 빼촉빼촉하지요. 요거 다져지면 입장이 점점 더 작아질 거고요. 입장에 털이 뽀실뽀실 나 있어요. 그리고 와 추운데 요거 만지면 따뜻한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따뜻하게 생긴 흑토이. 자 요거 1,500원에 올려드립니다. 두수는 뭐 요렇게 오 많아요. 두수 두 개 달고 있는 아이 뭐 세 개 달고 있는 아이 이렇게 있어요. 목대가 생겼고요. 자 흑토이라고 합니다. 1,500원에 올려드릴게요. 페리독스예요. 이 아이도 오늘 1,500원입니다.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고요. 검붉은 색으로 이렇게 물드는 자 요거 페리독스 1,500원입니다. 매비나 있고요. 매비나도 1,500원이고요.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지만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이 들면서 요렇게 생긴 자 매비나 유아이도 오늘 1,500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요쪽으로 왔어요. 유아이는 줄리아나라고 합니다. 자 1,5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입장은 환엽으로 생겼고요. 자 여기는 요 생장점에서 이렇게 분질을 하면서 얼굴을 두 개씩 이렇게 달고 있는 아이. 자 검붉은 빨간색으로 자 검붉게 물이 들면서 빨갛게 물이 드는 줄리아나 유아이도 오늘 1,5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요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월동사입니다. 자 월동사 상당히 단단해요. 자 요거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인데요. 요렇게 보면 3도 있고 4도 있고 뭐 5도까지 있고 이런 아이들 다 5도까지 있는데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입장 끝에는 살짝 빨간 톤으로 그렇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햇빛을 요하지 않아도 아주 잘 자라주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아이가 요 월동사인데요. 자 요런 아이들은 베란다에서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입장이요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로 들어 올려도 끄떡없이 아주 단단하게 잘 묵은 아이예요. 요거 와 세상에 입장이요 상당히 단단하게 생겼어요. 요게 1,500원이라고 합니다. 두 개만 합식해도 상당히 풍성할 것 같죠. 자 요거 월동사 UI 강추 드리겠습니다. 1,500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구미니에요. 유아이도 오늘 1,500원에 올려드립니다. 줄무늬가 너무 예쁘게 생겼죠.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물드는 살구미인 1,500원에 올려드립니다. 선스타입니다. 선스타도 오늘 1,500원이고요. 생긴 거는 별처럼 생겼고요. 점점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들고요. 지금 꽃대를 자 이렇게 올리고 있네요. 어우 유아이도 지금 살짝 꽃이 필 것 같죠. 자 유아이의 이름은 선스타 1,500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여기에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 아이가 있는데 요건 누구죠? 어머 이름이
자, 이거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격은 1,500원이에요. 자, 1,500원에 올려드리고요. 여기에도 이름 없는 아이가 있는데, 자, 이 아이도 1,500원입니다. 이 핑크 프리티 같긴 해요, 이 아이가.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고요. 얼굴 투수는 다들 이렇게 막 5두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세상에, 1,500원짜리가 이렇게 풍성하고 예쁩니다. 요런 거는요, 이렇게 얼굴 투수 많은 아이들 만나기 힘들거든요. 자, 요거 구매하셔서, 요거 한번 합식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카르포니 카킨이에요. 요 아이도 오늘 1,500원입니다. 두수는요, 요렇게 생겼고요. 모양이요, 요렇게 보면 꽃처럼 생겼죠. 참 예뻐요. 입장이 짤막하면서 단단하게 생겼어요. 요 아이, 카르포니 카킨이라는 아이입니다. 1,5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 요거는 썸부스타 철화. 요 아이도 1,500원이에요. 요거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요, 정말 예뻐요. 핑크색으로 물든 아이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핑크색으로 물드니까 정말 예쁘죠. 자, 요것도 지금 두 개 합식해 놓으면 정말 예쁘거든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아우, 진짜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1,5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에 있는 아이. 자, 여기에 있는 아이는 루비 틴트 1,500원이에요. 아주 잘 다져졌죠. 목대 있어요. 여기도 입장 끝에 새빨갛게 나 수줍어요 하면서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고요. 이 뒤쪽에 자구 나오는 것 좀 보세요. 와, 세상에, 1,500원짜리가 요렇게 많습니다. 요것도 요렇게 테이프도 합식해 놓으면요,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진짜 다육이에, 자, 요거 예뻐지는 모습 보고 또 여기에서 새로운 자구 나오는 모습 보면요, 진짜 반한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요 아이 루비 틴트 1,5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여기에 이제 중품으로 조금 가겠습니다. 중품으로 조금 갈게요. 여기에 있는 아이는 사라보니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에요. 아주 다부지게 잘 묵었고요. 색감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2두짜리 뭐 3두짜리 이렇게 다양하고요. 색감이 예, 진한 아이, 그 다음에 또 밝은 톤, 깨끗한 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예,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자, 여기에 있는 아이 사라보니 이 아이 4,000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빌게이츠 이 아이도 4,000원이에요.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입장이 작고요. 토실토실한 게 매력이고요. 살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고요. 여기도 종자포트에 심어져 있는 아이지만 상당히 예뻐요. 이 아이는 또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예쁘죠? 토실토실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빌게이츠라고 합니다. 4,000원에 올려드립니다. 파이어필라입니다. 3,000원이에요. 파이어필라 3,000원. 이렇게 많은 물량을, 자, 요거 데리고 오셨고요. 2두짜리, 외두짜리 아주 다양하게 예, 잘 묵은 아이들이에요. 색감이요, 요거 라인을 그렸고요. 요 포트는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요거 가격 3,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모건부티 7,000원이고요. 자, 봄에 핑크색으로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꽃이 피고 나서 분재하면서 얼굴을 하나씩 달아주고요. 세상에, 모건부티가 추가 입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지개 다육의 모건부티가 이 한 다이를 채울 만큼 상당히 많은 모건부티가 있었죠. 세상에, 그게 다 판매가 되고, 요 물량 좀 보세요. 깜짝 놀라겠습니다. 깜짝 놀라겠습니다. 이렇게 모건부티들을 좋아하시나요? 왜 그러냐면 꽃이 너무 예쁜 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 강추드리겠습니다. 모건부티 7,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옥연이에요. 8,000원입니다. 요 8,000원짜리 옥연 좀 보세요. 목대 보이시죠? 요거 물들면요, 자주색으로 물이 들거든요. 근데 요거는 목대가 드러나게 키우면요, 상당히 멋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다육이들은, 자, 요 아이들이 물을 주고 또 영양을 주면 예, 조금 이렇게 쑥쑥 자라기도 하죠. 그런데 요 옥연은요, 영양을 주고 물을 주고 영양을 줘도 상당히 더디 자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요거 8,000원. 이 사이즈로 키우려면요, 상당히 오래 걸리는 그런 아이인데요. 오늘 무지개 다육에 요거 옥연 8,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가격이요, 착합니다. 올려드릴게요. 요쪽으로 왔어요. 로즈킨 백금이에요. 6,000원입니다. 색감이 예쁘고요. 두수가 일단 너무 좋습니다. 요거요, 하나, 제가, 조금 적당한 거, 큰 거 들면 안 되고요. 제가 작은 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두수가 참 예쁘죠. 입장 끝이 핑크색으로 물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두수도 많고 아주 야무지게 잘 다져진 아이들. 자, 요거 한 중사이즈 정도 되는 그런 화분에 심어놓으면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가격도 6,000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인기 있는 그런 아이, 로즈킨 백금이에요. 6,000원에 요거 강추드리겠습니다.
미니마입니다. 4,000원이에요. 두수가 일단 좋고요. 자, 짤막짤막하면서 수영이 참 예쁘게 생겼어요. 이 아이도 화분에 심어놓으면 정말 예쁘고요. 입장 끝에는 살짝 보라색으로 라인을 콕 찍었는데요. 일단 사이즈가 좋습니다. 가격 착합니다. 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썬노주. 어머나, 요거 가격이 어디 갔을까요? 자, 요거 썬노주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 자, 가격이 보이나요? 아, 요깄네요. 2,500원이라고 합니다. 썬노주. 손톱 끝이 요렇게 보이시나요? 기본 플로라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핑크 플로라입니다. 요 아이는 16,000원이에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입장은 환엽으로 생겼어요.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얼굴 두수가 3개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분을 차고 넘칠 정도로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 요 3두. 자, 엉덩이 3개가 딱 붙이고 있고요. 상당히 단단합니다. 자, 핑크 플로라 1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제스타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3,000원이에요. 3,000원. 요거는 이제 목대가 있고요.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이 잘 들었어요. 자, 요거는 종자포트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빨간 포트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다 가격은 예, 동일하게 3,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축전이에요. 4,000원입니다. 자, 한 이렇게 세워보면 요거 상당히 많아요. 오, 여기 몇 개래요? 자, 보이시나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7.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요. 요거 지금 꽃이 다 폈다가 졌어요. 근데 이거 세상에 하트 모양 토끼처럼 생겼는데 사이즈가 일단 너무 좋죠. 자, 요거 4,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무지개 다육이 오시면요. 요거 축전. 자, 요 아이 데려가세요. 정말 예쁩니다. 축전입니다. 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파랑새. 자, 파랑새입니다. 어우, 세상에 색감이요. 너무 예뻐요. 뽀실뽀실하게 생겼어요. 자, 요거 기본 풀문에 심어져 있는 파랑새 4,000원에 올려드리고요. 비안트입니다. 손톱 끝이 이렇게 초코색으로 콕 찍은 게 귀여워요. 짤막하고 통통해요. 자, 비안트 2,5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이는 레드콘이에요. 2,500원이고요. 2두짜리입니다. 2두 군생이에요. 자, 반짝반짝하고요. 상당히 단단하게 잘 다져진 자 레드콘이에요. 2,500원에 올려드립니다. 요쪽으로 왔어요. 둥근잎 비치 후리대 유아이는 4,000원입니다. 오, 사이즈가요.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요 자구 달린 것 좀 보세요. 삥삥. 여기까지 요렇게 많은 자구를 달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자 들어볼게요. 자, 요거 요렇게. 자, 유아이도 목대가 요렇게 생겼고요. 삥삥 자구를 다 달고 있어요. 둥근잎 비치 후리대 유아이 4,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요쪽으로 왔습니다. 사랑무 5,000원이에요. 자, 목대 이렇게 생겼고요. 어우, 세상에 빛감 너무 곱고 예쁘죠. 이 아이는요 물 참 좋아합니다. 지금은 겨울이 돼서 자 물주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자, 이 아이 요 겨울 지나고 나면 자 이 아이들 물 주고 또 햇빛 보여주면 요 색감이 점점 더 진한 핑크색으로 자 보여주는 요 사랑무 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사랑무입니다. 트럼펫 핑키. 자, 이 아이 12,000원인데요. 와, 요거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생김새가 너무 예쁘고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와, 모양이 너무 예쁘죠. 요 아이가 핑크색으로 물들면요. 와우, 세상에 너무너무 예쁘고요. 상당히 풍성한 자 요거 트럼펫 핑키가 12,000원이라고 합니다. 아우, 이거 강추 드릴게요. 신상으로 이렇게 데려온 아이예요. 와, 9,000원짜리도 있고요. 9,000원짜리는 얼굴이 자 두수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9,000원. 요렇게 많은 아이들은 12,000원입니다. 오군이에요. 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거 입장 끝에 핑크색으로 라인을 그렸고요. 요거는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4두, 5두 그렇게 하는 오군이에요. 4,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요거 스노우 바니 6,000원입니다. 오, 두수는 4두를 가지고 있고요. 분 뽀얗게 바르고 있고요. 살짝 지금 핑크톤으로 이렇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맑고 자 요거 뽀얀 분을 홀딱 뒤집어 쓰고 있어요. 아주 깨끗하죠. 요렇게 생긴 자 스노우 바니 요 아이들 6,000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6,000원입니다.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6,000원이에요. 오,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이거 와, 이거 입장 충수가요 상당히 좋습니다. 하, 세상에, 이 아이도 6,000원인데요. 어머나 세상에. 어우, 제가 옆으로 조금 가서 조금 쪼그리고 앉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이에 마디바가
자, 꽉꽉 차 있고요. 여기 있는 또 마디바는 6,000원에 되어 있는 그런 아이인데, 자, 여기 이름표가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와, 전체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아, 요렇게 하면 17cm에서 18cm 정도 되고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핑크색으로 물을 두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 뭐 요렇게 아가를 달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얼굴 하나짜리도 그렇게 있어요. 가격은 요거 6,000원입니다. 콩란이에요. 요 아이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거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자, 초록초록하고요. 요거 콩처럼 떼글떼글한 게 참 예쁘죠. 지금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자, 요렇게 아우 꽃이 너무너무 예쁘네요. 자, 요렇게 꽃이 피는데요. 요거 8,000원이에요. 자, 1,500원짜리만 보다가 요렇게 큰 아이 보니까요. 너무 좋네요. 자, 요거는 화분, 바구니 화분 그런 데다 심어놔서 이렇게 행인에 걸어놔도 참 예쁘거든요. 요거 요렇게 늘어뜨리면 진짜 예쁘거든요. 네. 와, 요거 8,000원짜리 지금 여기 3개가 있습니다. 자, 콩란이에요. 사이즈 일단 재볼게요. 이거는요, 사이즈가 한 17cm 정도 돼요. 근데 요렇게 재보면 늘어진 건 말고 사이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콩란이에요.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파인노즈입니다. 4,000원이에요. 와, 세상에 두께 좀 보세요.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본 풀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근데 자, 가격은 4,000원이 똑같은데 여기는 2두짜리가 있어요. 자, 2두짜리, 외두짜리 다 가격이 동일합니다. 근데 요 2두짜리, 아우, 얼른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쁘죠? 요거, 검붉은 색으로 아주 물이 잘 들었는데요. 4,000원입니다. 4,000원. 자, 외두짜리는 요렇게 생겼고요. 요렇게 생겼어요. 외두짜리, 2두짜리는. 가격은 4,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여기에 페리도트 지금 3,000원인데요. 지금 물량이, 자, 요거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목대가 있어서 깊이 있는 화분에다가 요거 합식해서 심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아주 입장이 통통하고요. 자,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자, 이 목대가 참 멋있죠. 자, 페리도트 3,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요거는 자, 물량이 자, 몇 개 남지 않았어요. 요거 한 두 분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거 합식하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가격이 3,000원입니다. 세상에 정말 예쁘죠. 자, 슈가베이비에요. 요 아이 15,000원입니다. 사이즈가요, 요거 대품이에요. 17cm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자구 달린 것 좀 보세요. 아주 구석구석 요렇게 요거 자 보이시나요? 다 자구를 요렇게 달고 있어요. 이 베이비가요, 슈가베이비가요, 자구를 정말 잘 달아요. 그리고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거든요. 이 속에 이 자구 나오는 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와, 세상에. 와, 보이시죠? 이렇게 많은 자구를 다른 아이가 바로 슈가 베이비고요. 요거는 색감이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예요. 요거 대품이에요. 17cm 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1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콘페시온이에요. 6,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있어요. 색감이 물이 잘 들었고요. 와, 핑크. 자, 물이 잘 든 콘페시온 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흑장미, 요건 12,000원이에요. 자, 2두짜리 있고 2두짜리, 여기도 2두짜리 있는데요. 요거는 15cm 풀분이 차고 넘치고요. 여기는 17cm 분에도 차고 넘칩니다. 12cm 분에도 차고 넘치죠. 요 아이들 가격 착합니다.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그리고 요쪽으로 또 와보겠습니다. 오, 이거 퍼플 샴페인은 9,000원인데 하나 남았어요. 하나. 자, 펄이 아주 잘 들어가 있죠. 15cm 풀분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퍼플 샴페인 하나 남았습니다. 자, 푸어러브 2,500원이에요. 자, 푸어러브 2,500원. 아, 자, 푸어러브 저 많은 거 보여드릴게요. 푸어러브인 줄 알았더니 어메이징이에요. 요거 2,500원에 자, 올려드립니다. 독일 샴페인 5,000원이에요. 요렇게 새빨갛게 물들어요. 요거 생장점이 새빨갛게 젤리화로 물드는 아이가 바로 독일 샴페인입니다. 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색감 너무 예쁘죠? 자, 요거 오, 사이즈 작지 않아요. 자, 사이즈 재보면 10cm. 자, 9cm에서 10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도 보면 아, 10cm 정도 돼요. 자, 독일 샴페인 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청옥이에요. 청옥 요거 1,500원입니다. 요거 아우, 청옥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 하나 담아보겠어요. 이렇게 풍성해요.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인데요. 오, 진짜 예쁘죠? 오, 요거 3개만 합식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청옥입니다. 1,500원입니다. 탑레드 염자 6,000원인데요. 오, 진짜 예뻐요. 요렇게 목대가 생겼어요. 와, 새빨갛게 물드는 탑레드 염자. 자, 두수 보여드릴까요? 이것 좀 봐. 입장 전체가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입장이요. 반짝반짝 윤기가 납니다. 요거 화분에 심어 놓으면 정말 예쁘겠죠. 요렇게 새빨갛게 자부리 잘 들은. 자, 요거 탐레드 염자 6,000원입니다. 카시오 적금이에요. 3,000원입니다. 카시오 적금 3,000원짜리가요. 와,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세상에, 나비예요, 나비. 요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엽선이 너무 예쁘죠.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었고요. 일단 사이즈가, 세상에, 요거 좀 봐, 요거. 허허, 봉황 핑크처럼 이렇게 생겼네. 안쪽으로 이렇게 꼬부라진 게 너무 예쁘고요. 요거 사이즈 재보면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전체 사이즈가 한 10cm에서 11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2두짜리 있어요. 가격 3,000원인데요. 자, 이것 좀 보세요. 와, 요거, 카시오 적금 3,000원짜리 요거 데려가세요. 너무 예쁩니다. 요쪽에 왔더니 사라보니가 또 이렇게 많이 있네요. 아우, 색감 예쁘죠? 자, 요렇게 검블루색으로 물이 잘 들었고요. 환엽으로 생겼고요. 2두짜리, 뭐 3두짜리 아주 다양하게 있고요. 손톱꽃이 야무지게 생긴 사라보니. 자, 요 아이들도 오늘 4,000원씩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몬노 2,500원이에요. 분 뽀얗게 바르고 있어요. 자,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었죠. 런너입니다. 와, 여기에 색감이 참 예쁘죠. 요렇게 예쁠까요? 어우, 진짜 예쁘죠. 요거 신상으로 들어온 아이예요. 흑목단이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가요 지금 물량이 다 판매가 되고 지금 3개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자, 대표님 또 내일 또 물건 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자, 요 아이 추가 입고 할 겁니다. 주문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아가들을 다 이렇게 물고 있고요. 와, 진짜 귀여워요. 어쩌면 이렇게 새빨갛게 물이 잘 들었죠. 유아이 1,500원입니다 자, 요거 주문해 주셔도 됩니다. 자, 물량 상당히 많이 입고 합니다. 자, 흑목단이라고 해요. 요거 1,500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이렇게 해서 오늘 시흥무지개 다육에 국민이 중대품 하는 아이들까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무지개 다육은 한 개만 구매하셔도 배송해 드려요. 5만원 이상은 무료 배송입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요. 건강들 잘들 챙기시고요. 예쁜 다육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